안녕하십니까. 첫째락씨입니다. 하, 날씨가 겁나게 많이 풀렸습니다. 이제 슬슬 낚싯대를 들고요. 바깥으로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018년도 어복 충만하시고요.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가 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안출이 최우선입니다.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. 앞으로 더욱 즐겁고 유익한 그런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첫째락씨 많이 응원해주세요. 그럼 또 다음에 또 봬요. 이상 첫째 낚시였습니다.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갖고 이렇게 다리 밑으로 왔습니다. 뭐 다리 밑으로 온 거는 이렇게 낚시하려고 온 것도 있지만요. 너무 좋아서 제가 꼭 촬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다 여러분들, 저는 그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다음 카페, 네이버 카페, 블로그, 네이버 밴드, 또 타 기타 등등 제가 활동하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에 제가 드디어 방송에 나가게 됐습니다. 그 방송이에요. 제가 이렇게 방송 출연해갖고 낚시를 하는 그런 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좀 기분이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저의 그 유튜브 개인 방송이 방송국에서 이제 내보냅니다. 저의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방송에서 TV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뭐 긴 영상은 뭐 방송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렇게는 안 되지만요. 뭐 기본 뭐 5분에서 한 8분 사이 그 정도 제 영상이 나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첫 방송은 언제냐면요. 3월 5일 FSTV 피싱 스테이션인가? 거기에서 3월 5일 밤 8시에 첫 저의 영상이 나갑니다. 저를 많이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저희 그 방송 나가는 물량은요, 제가 유튜브 업로드 했던 영상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촬영을 해서 직접 방송국에 이렇게 보내요. 작가분한테 이렇게 보내면은 작가분께서 이렇게 나름 그 심의를 걸칩니다. 아, 이 방송은 나가도 되겠다, 나가면 못 쓰겠다. 이제 그런 심의를 걸쳐서 최종 저한테 연락을 해줘요. 아, 이건 나간다. 그러면은 그 영상을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방송을 내보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. 좀 더 신선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저는 그 다음에 유튜브에다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. 아무튼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정말 이런 기회가 저한테 와서 너무나 기쁩니다.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.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그런 일, 참, 자, 헛짓거리 퍼오고 자빠졌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, 지랄 인병을 하고 있네. 별것도 아닌 것 같고, 아주 난리 연병 생 브루스 쇼를 한다.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. 제 개인 방송이 이렇게 방송에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요. 앞으로도 더욱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, 첫째 날씨였습니다.